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 거죠? 우리 93페이지 19번 풀 거네요. 보니까 이게 조금, 몇 페이지가 이제 1학기 끝나는 건지 보려고. 119쪽. 자, 많이 왔습니다. 자, 힘냅시다. 자, 1분 이제, 93페이지 19번. 1번, 이제, 93페이지 19번. 1번, 93페이지 19번. 자, 우리 지금 정과직선상의 거리파트를 하고 있죠. 두 직선이 비워졌네요. 자, x-2y-4는 0. 요 직선하고, 3x+2y+4, 교점을 지나고, 3x+2y+4네요. 계산하기 쉽게 주어졌는데, a의 교점을 지나고, a의 이제 교점을 지나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이제 일반형 형태의 를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편하면 그걸 쓰겠지만, 교점을 구하는 게 편하면 바로 교점을 하겠다. 그런데 이건 뭐 고등학교 방법으로 하지 않고 중학교 방법으로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딱 봐가지고 편한 게 보이기 때문에 편한 걸로 풀어가도록 할게요.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방법으로 다 풀어드렸으니까 지금은 문제에 따라가지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 그리고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 조건이 두 개 있는 거네요. 야이의 교점을 지나고, 야이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직선의 이제 방정식을 이제 모두 구하시오. 여러 개 나오나 보네요. 자, 볼게요. 교점을 너무나 이게 그냥 보이죠? 이렇게 이제 더해버리면 되는 문제니까 이제 4x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x가 0이 될 거고, x가 0이 되어버리면 뭐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교점은 0,-2가 되겠네요. 그러면 야이를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라고 했네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 자, 그러면 이제 원점은 이제 0,0인 거니까요. 일단 야이를 지나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모르지만 기울기를 일단 m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앞에서 배운 이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기울기를 모르지만 m이라고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y-y1이니까 y-y1 이렇게 해주고요. mx-x1 그런 식으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이제는 스스로 기울기가 m이다 이런 설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중학교 때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함수 문제를 풀 때 좌표가 주어져 있잖아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스스로 좌표 설정을 하죠. 뭐 그런 이제 맥락입니다. 스스로 이제 기울기를 모르지만 m이라고 설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y는 우리가 y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mx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직선의 방정식 뭐만 몰라요? m만 모른다 이겁니다. 그 m을 어디서 구할 거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다. 여기서 구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야이를 이제 일반형 형태로 바꿔주면 mx-y-2는 0 이렇게 되죠? 다 이상화버렸어요. 야이하고 이제 0,0 하면 점과 직선상의 거리 공식으로 빠질 수 있죠. 야, 자, 그러면 루트 이제 개수들의 제곱이야 되니까 m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죠. m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될 거고요. 퐁당퐁당이니까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렇게 해서 2가 돼버리겠네.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이니까 이제 2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퐁당퐁당. 그랬을 때 i의 거리가 몇이라고 했다? 1이라고 했으니까요. i가 뭐가 돼야 돼? 거의 2가 돼야겠죠. i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겠죠. 그러면 m의 제곱 플러스 1이 4가 돼야 될 거니까요. m의 제곱은 3이 돼야겠죠. 그러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쪽도 3이니까요.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은 y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예요. 그 다음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2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두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Y는 아 이렇게 적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을 때는 왜 그러냐면 아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하는데 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4X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저 다른 거 특별 요거 고등학교 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방법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심플하게 나오는 거니까. 자 어쨌든 해서 답은 몇 번입니까? 루트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2. 좋은 문제 같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같고 자 갑시다. 20번. 아 선생님이 진짜 오늘은 아마 21번까지 하면 아마 진짜 오늘 내일도 하면 최대한 다 하긴 했는데 영상 오늘 못 찍을 것 같아요. 내일은 찍을 것 같은데 오늘은 못 찍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제가 원래는 요즘 선생님 툴을 많이 걸죠. 여러분들이 더 힘든데 자 힘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문제를 안 풀려고 했었는데 쉬는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찍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93페이지를 하면 93페이지 왼쪽은 끝내자 오른쪽은 끝내고 싶다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왼쪽 문제는 안 풀고 쉬려고 하니까 좀 찝찝해서 죄송합니다. 또 떡쓰지 많이 했어요. 미안합니다. 93페이지 20번 볼게요. Y는 X위의 점에서 Y는 X위의 점 P에서 거리가 같을 때 Y는 X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 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A, A 이런 식으로 설정해놓고 풀라는 얘기죠. 뒤에 A, A 문자가 쓰여있지 않다면 안 쓰여졌네요. 나의 위의 점에서 위의 점 P, 내가 P가 되겠네요. 위의 점 P에서 두 개의 직선,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대요. Y는 3X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 이르는 거리가 같대요. 이거 그림 정확히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뭐 이런 거 집착하셔가지고 뭐 Y는 3X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려고 하시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리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Y는 X의 그래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뭐 그거를 막 이제 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정확한 그림을 지금 바라고 있는 아니 저 그림이 정확히 필요할 때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출제자는 Y는 X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A가 이 Y는 X위의 점 그래서 Y는 X위의 점 이제 어딘가 이제 있겠죠. 이 모든 점들은 이제 A, A 이런 형태니까 이 형태 A에 있는데 야이의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이제 거리가 같대요.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야이를 뭐라고 볼 거예요? Y는 3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영연한 직선이고요. 그러면 이 a, a와 3x 마이너스 y 이제 마이너스 1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답이 나온 다음에 그림을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그 점을 모르기 때문에 a, a라고 보겠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야이와 야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뭐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그럼 바로 갈게요.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 퐁당퐁당이니까 절대값 이제 3a-a-1 되겠죠. 그러면 6두 10분의 이제 절대값 2a-1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루트 이제 3의 제곱 더하기 이제 저걸 계산하지 않을게요. 지금 저걸 왜 이제 계산하지 않냐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뭘 보여드리고 싶냐? 거리 이퀄 거리로 풀 거니까. 출제자가 왜 이 직선을 줬을 것 같아요? 이 직선을 준 이유는 일단 양변의 3 곱하면요. 3y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이거 1로 이제 이사버리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야이 역시도 이 a,a와 야이의 거리 역시도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형태에서 야이를 볼 필요 없게 주어집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퐁당 퐁당이니까요. 들어가 버리면, 여기 퐁당 들어가 버리면 a 플러스 3a 될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이제 야이는 이제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볼 필요 없고 이제 절대값이 이제 2a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 2a 마이너스 1이고요. 야이는 이제 절대값 4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걸 두 가지로 분류해야죠. 어떻게 분류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건 이제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A는 이제 7이라고 하면 A는 7이를 절대값 A는 절대값 7이라고 하면 A는 7이 될 수도 있는 거고 A는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A 마이너스 1이 4A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면요. 2A는 2가 되네요. 2A는 2가 되겠네요. A는 1 되겠고요. A를 계산하면요, 6A는 4에서요, A는, 자, 6A는 4. 이걸 놓으면 4, 6A는 4. A는 6분의 4에서 3분의 2가 되는데. 그럼 될 수 있는 좌표는요, 3분의 2, 4분의 2, 1, 1에서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좌표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좌표를 구하는 거지, 이거를 막 그림을 정확히 그릴 라고 해서, 근데 시간이 날 때 재미로 하는 건 괜찮아요. 어? 간단하게 뭐 정확히 안 해드리면,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y는 3x 마이너스 1, y는 이제 3x 마이너스 1. 문제와 상관없는 얘기 끊어질 것 같은데, 3분의 1x 플러스 1, y는 x.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y는 3x 마이너스 1이 그린다는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다음은 y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1을 주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요. 괜찮으세요? 우연하면 또 양이 수직이네요. 수직. 두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수직으로 만든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제 y를 x 그래프로 살짝 그리면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린다고 칠게요. y를 x가 근데 이거 선생님 정확히 그리려면 교점까지 구해야 됩니다. 정확히 그리려면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대충 느낌으로 같아요. 느낌으로 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3분의 2, 3분의 1, 1이 거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나의 이름은 이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괜한 것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2 9분의 2 그럼 9분의 2니까 9분의 7 9분의 7이 작은 그 밑에 있겠네. 어디 여기 이제 y는 x 이 밑에 있겠네. 이쪽에 어떤 점이 있으면요. 그 점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같은 녀석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1, 1 하면요. 1, 1. 1, 1 하면 y는 x에서 3분의 2, 3분의 1. 뭐 1, 1 이렇게 한다고 치면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야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감각적으로 한 거지 정확하게 이제 한 게 아니라서요. 어쨌든 이제 똑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주어진 야이가 수직으로 만나니까 어쨌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니까 수직으로 만나니까 어떤 한 개의 점에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느낌상 같은 이제 점이 있을 거고 또 뭐 이쪽에서 느낌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점이 있을 거고 여기 두 개의 점을 지나고 있는 게 y는 x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인데 뭐 문제 푸는 데하고 이제 뭐 확인을 안 해볼게요. 왜냐면 선생님 바로 푸는 거니까 지금 이거 선생님 확인을 해본 건 아니에요. 문제 풀고 그냥 바로 지금 생각나서 직관하는 거지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정확히 확인하려면 교점까지 보여가지고 위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얘기하다 보면 영상을 다시 찍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림을 그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냥 살짝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볼게요. 21번. 평행한 두 직선이 평균해요. 평균도.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m은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가 5루트일 때 평두의 디스턴스가 자 평두의 디스턴스가 이제 5루트이라고 이제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양수 m의 값을 그냥 바로 공식으로 보면 되죠 이제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개수들의 제곱의합이니까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두 개 빼주면 되죠. 그러면 m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a가 뭐다? 5루트2라 이거죠. 양변의 루트 1을 곱해버리면 얘는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m 플러스 2는 10이 돼도 되고 m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0이 돼도 되죠. 그러면 f 양수라고 했으니까 m은 8이 되겠네요. 8. m은 8에서 4번 되겠네요. 공식을 따놓았을 때 이제 또 따먹지 않길 바라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이제 일반형 형태의 평두 공식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뭐 개수들의 제곱의 합은 알고 있는 거고요. 루트 이제 이게 이런 식이 이제 내가 이제 상수 형태를 빼주고 있죠. 이런 형태에서 이 공식이 따먹었을 때 어느 직선이든 우리가 이 점 하나를 잡아주면 돼. 이 직선에서 점을 잡든 이 직선에서 점을 잡든 한번 해볼게요. 공식을 까먹었다고 치고요. 까먹었으면 선생님이 자 x좌표로 점을 하나 잡을 때 x좌표 아니면 y좌표 그렇게 잡아주는 거 좋아해요. x에 0을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하면 y좌표 2 나오죠. 또는 y에 0을 대입하면 x좌표는 2 나오죠. 참 저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요. y절편이 2고 x절편이 2라서 0, 2, 2,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걸 잡아도 상관없어요. 뭐 그럼 이걸 잡을까요? 뭐 y절편을 많이 하니까 자 x절편으로 잡을까요? x절편으로 잡으면 자 x에 2를 대입하고 y에 0을 대입하면 y에 0을 대입하면 2죠. 그러면 y하고 y의 이제 거리가 저 직선 위에 있는 이제 x좌표와 이제 i까지 거리가 5루트 2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해본다 이거죠. 자, 해볼게요. 루트 이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2, 0이 쿵당쿵당 할 거죠. 2 플러스 0 플러스 1이죠. a가 이제 5루트 2가 되는 거죠. 루트 10이니까요. 아까와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n이 8이 된다. 이 평두 공식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모른다고 해도, 하나의 점을 잡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때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평두도 알아두길 바랄 뿐이죠. 이 도박의 도형 정식의 이제 지금 점, 두 점을, 점과 직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하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접고 하면서 조금은 느리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나가야지 그냥 나가다 보면 뒤로 가면 무슨 거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제수 영상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수업때 듣고 계속 반복하시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도박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자, 93페이지 왼쪽 맞췄고요. 19번, 20번, 21번을 보면서 맞췄고요. 21번까지 풀었죠? 21번까지 풀었죠. 나중에 이제 개념 강의, 93페이지 개념 강의는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